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운영할 신규 주간대학 5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대학과 학생에게는 학과 운영비와 등록금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인공지능 분야에는 건양대, 경희대, 숭실대가 선정됐으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는 명지대와 인하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 5곳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인공지능 분야의 숭실대, 건양대, 경희대 등 3곳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명지대, 인하대 등 2곳입니다. 이로써 전국의 49개 대학의 70개 계약학과에서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신규 선정된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 정원 20명 안팎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입학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대학은 학기당 3,500만 원의 학과 운영비를 지원받고 참여 학생은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준 등록금 290만 원의 65%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ES TV 뉴스 나정훈입니다.